안녕하세요. 예, 저는 작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예, 작년 12월에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예요. 근데 제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계속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초보 유튜버예요. 제가 축구공도 이렇게 접어보고, 우산도 접고, 많이 이렇게, 하트 상자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유튜브로 올렸거든요. 예, 올리면서, 제가, 좀더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뭐, 아프신 분이나 힘드신 분들은, 예, 취미생활을 한 가지씩 가져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운동도 좋고, 음악 듣기, 뭐, 이런 취미생활을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예,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견지로는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게 수술한 뒤에 입원을 해 있는데, 어떤 분은, 예, 입원하셔가지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분도 항암 판정 받고 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아들이 옆에서, 이제, 그만 우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죠? 근데,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입원해서 이 색종이를 가지고 만들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예쁜 우산을 접어서, 간호사분들에게도, 예, 선물을 해드리고, 또 옆에, 저기, 환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자그마한 이렇게, 우산이랑 이런 게 만들기를 해서, 예,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접고 만들 때도 기분 좋고, 이렇게 나누니까 그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도 제가, 이렇게 좀 좋은, 뭐, 선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색종이로 웃는 얼굴이 이게 뾰족 나오는 그런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그분께 웃으라고 웃어야지 병이 빨리 치료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선물을 해 드렸더니만 그래서 그분이 소리 내어 웃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뾰족 나오는 웃는 얼굴을 보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힘드신 분들께 제가 여기 종이 위에 이렇게 이거는 네잎클로버거든요. 직접 네잎클로버를 따서 말려서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글씨로 써봤어요. 글씨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만든 예, 그림입니다. 여기에 그림을 그려서 제가 여기에 요거는 코팅지를 이렇게 붙였어요. 코팅지를 붙였으니까 여기 네잎클로버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힘드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요걸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뒷면에 이렇게 넣어 다니셔도 되고 수첩이나 지갑 속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힘드실 때한 번씩 꺼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댓글로 사연이랑 뭐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 읽어보고 이거 예,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이렇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래요. 그래서 많이 웃으세요. 그러면 힘드신 분들은 그 힘든 부분을 웃음으로 예, 나눌 수 있겠고 저기 아프신 분들은 예, 많이 웃으시면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아픈 부분을 치료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항암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왼쪽 가슴을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게 손이 이 팔이 막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에 이렇게 압박 스타킹도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조금 붓기가 조금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붓기 사그라드는 이런
엔테톤이라는 이런 약도 먹고, 그리고 예, 타목시펜이라는 이런 그 암을 억제시켜주는 이런 약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방사선 치료의 부분에 이렇게 치료받고 난 뒤에 이렇게 크림을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의사 선생님이 하시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웃으세요. 웃으면 행복이 찾아오고 나름 그 힘든 부분도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게 유튜브를 하면서 여기 글자 이렇게 캘리그라프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이렇게 영상을 올릴게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톡도 설정해 놓으시면 제 영상이 올라오면은 그 보시고 댓글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 만든 이게 그림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런 거 수첩이나 휴대폰 뒤에 이렇게 넣고 한 번씩 보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요거 우편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